또 이번 주와 다음 주 대회, 제주에서의 대회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내리막 벗입니다. 아, 들어갑니다. 이정은 버팅감 좋아요. 1번 홀에 이어서 3번 홀에서도 버디 성공하면서 3명의 선수가 공동 선두로 올라섭니다. 3라운드 첫 위기를 맞이하는 이정은. 좋습니다. 지금도 참 빠르게 굴러간다 하는 느낌이었는데요. 여기서 이렇게 파세이브에 성공을 합니다. 프린지를 활용해서 한번 집힌 버디를 노려봤습니다. 떨어지는 지점은 참 절묘했는데요. 그렇죠. 최상으로 잘했죠. 이정은 네, 들어왔습니다. 굉장히 먼 거리 또 어려운 위치였거든요. 잔잔하던 스코어 카드에 3번 홀 이후에 오랜만에 버디 하나를 추가하면서 선두와 한타차 공동 2위로 올라섭니다. 여유 있게 5번 아이언을 선택한 이정은 선수인데요. 거리감도 중요한 홀입니다. 5번 아이언이면 핀을 바로 공략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. 굿샷이에요. 완벽했습니다. 오늘의 핀 위치가 앞뒤 좌우 폭이 15m, 사방 15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그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거기를 롱 아이언으로 바로 세웠습니다. 한번 멀리서 볼까요? 뭔가 1라운드보다 점점 전체적인 스윙이 부드러워진 모습입니다. 네. 1라운드에는 조금 많이 이렇게 스윙이 좀 끊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.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. 네, 들어갑니다. 지금 컵이 본인의 그림자에 가려서 꽤 플레이하기 불편한 상황이었는데요. 집중력이 대단합니다. 특히나 어렵게 플레이되는 지금 14, 16, 17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고